대한예수교 복음교회의 믿는 바 핵심 교리는 사중복음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 주시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죄악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